다음 주제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제가 코드로 옮겨놨어요. 코드를 같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input mass, mass squared, mass pi 곱하기 2를 squared 한 것을 이렇게 막 squared 2 pi 돼 있죠. 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노멀 디스트리뷰션 공식은 요렇게 됩니다. Suppose x random variable with pdf proportional to the normal pdf mean mu variance sigma square for positive x and 0 elsewhere 돼 있죠. 요 경우 elsewhere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x의 fx 이렇게 돼. 뭐 요게 요 공식, 요 공식인데 요 공식에 대한 설명을 뭐 우리 수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뭐 지금 우리 따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요 공식입니다. 그 공식을 파이썬으로 표현한 것이 요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걸 요렇게 공식을 보면은 이게 뭔가 싶은데 요렇게 그래프를 보면 또 쉽게 좀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normal pdf x 시그마 equal 1 시그마 equal 1로 줬습니다. 지금 normal pdf의 argument는 x, x는 플러시고 그죠? 플러시고 그리고 뮤는 제로가 디폴트가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시그마도 1이 디폴트입니다. 이거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은 제로이고 시그마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1인 경우가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죠? 디폴트 값은 제로 1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x 값은 어디서 구했나요? 렌지에서 -50에서부터 50을 10으로 나눈 값의 리스트, 이게 x스입니다. 따라서 x축의 값은 여기 성화 보시면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 사이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있고 그런 상황에서 xs 들어가고 normal distribution에서 시그마를 1로 준 경우, 2를 준 경우, 0.5를 준 경우, 그리고 뮤를 또 마이너스 1로 준 경우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4가지 경우에서 표시되어 있죠. 요게 0, 시그마 1, 지금 파란색 요거 있죠. 요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고 그리고 시그마가 2가 되는 경우는 시그마가 커지게 되면 이렇게 완만한 오렌지 색깔 점선이 되고 시그마가 0.5가 되면 아주 이렇게 좀 비단계 나오고 그죠? 그리고 뮤 평균을 마이너스 1로 옮기게 되면 빨간색 이중세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게 왼쪽으로 옮기가 있죠. 여기 0.5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이 평균 중심이 되죠. 센트럴 그런 그래프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 되시죠? 그래서 노멀 pdf 여기 그림을 그리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 공식입니다. 요 공식에 대해서는 요 공식은 중급 4년차 수학에서 다룹니다. 중급 4년차 캘큘러스 2에서 다뤄요. AP죠. AP 수학입니다. 이 되고 다음에 밑에 있는 이것도 좀 볼까요? Normal CDF 이번에는 Normal Cumulative Density Function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에요. 그러니까 Uniform Distribution 아니에요. 얘는 Uniform이면 높이가 다 똑같아야 되죠.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X 좌표의 값에 따라서 Y 좌표의 값이 달라지는 것은 유니폼은 아닙니다. 난 유니폼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표현해요. Uniform Distribution과 Normal Distribution은 구분하셔야 돼요. Uniform은 높이가 다 똑같은 게 유니폼입니다. Y축의 높이가 같은 것이고 자 그리고 Cumulative는 어떻게 되나요? Cumulative는 누적이죠. 말 그대로 누적되는 값입니다. 누적되는 값이고 공식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형식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림이 넣으시죠. 이 파란색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2가 되는 지점 이게 2잖아요. 요 2가 되는 지점의 왼쪽 편에 있는 이 선 밑에 있는 면적이 95%라는 거죠. 1이 되면은 1은 이 정도 되죠. 여기가 65%, 68%가 된다는 거죠. 면적 왼쪽으로 이해되시죠? 요게 CDF, cumulative 요것과 그러니까 요것의
요건 우리 이전에 중급 3년차 머신러닝에서 공부했던 뭐라고 Z밸류, T스코어, Z스코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그죠? 그 내용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설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뭐 우리가 굳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건 나중에 좀 고급 과정에 가서 다룰 거예요. 센트럴 리미트 세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